한국과 인천연합의 경기입니다. 자, 울산연합의 송진필 그리고 김진환 선수가 베스트5를 구성했습니다. 이창우, 김익호, 이창로, 박덕근 그리고 윤관 선수 시작을 위해서 송진필과 김익호가 투입됐습니다. 공격권을 가져오는 힘들거든요. 네. 힘든 것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인내에도 공격권은 울산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사이드로 임종영이 올 공격권은 울산입니다. 다시 한번 송재영 다시 한번 탑으로 임종영이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시킵니다. 3번의 세서와 골 밑에서 공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슈팅 다시 한번 실패 끝. 이천 종영 본인이 직접 미들레인지 올라갑니다. 오늘 감각 좋습니다. 성공시킵니다. 확실하게 지금 송진필이 전개하는 과정에서 스틸 성공. 인천의 공격입니다. 박덕근 공을 전개하는 과정 직접 골 밑에서 성공시킵니다. 임기훈이 직접 올라갔는데 조금 길었습니다. 임종영 다시 한번 올라갔고 성공시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기훈 선수 이 오른쪽에서 파운드 패스 좋았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송진필이 직접 올라가고 1등점을 성공시킵니다. 안쪽에 트 패스 좋아 그대로 골밑 공이 머무는 시간이 많은 울산인데요. 송재영 송재영이 외곽포 짧았고 리바운드 성공해서 해결하는 김진환입니다. 11번 김진환 갭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역습 바운드 패스 그리고 송재영의 골밑 슛 성공. 점수는 조금 더 벌어집니다. 26-13 에이스의 부상이 팀에 주는 영향이 큽니다. 리바운드 위에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16-15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마지막 슛 좀 길었는데요. 이 공이 16-15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지금 묘한 장면인데요. 하지만 임종영이 살려냈고 골밑 패스 좋습니다. EA 패스를 마무리 짓습니다. 송재영 임종영 내일 경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좋은 패스 배양근이 올라갔고 그대로 탭슛을 탭인슛에 성공시키는 지금도 강한 프레셔로 이 공을 가져왔습니다. 송재영 이창욱 이쪽으로 김인코 먼 거리에서 올려놨는데요. 성공시킵니다. 뒤쪽으로 임종영 다시 한번 오른쪽 비어있습니다. 송재영 역시 석점 성공시킵니다. 라인 넘지 않았습니다. 임종영 앞에 수비수 자리 두 명 두고 지가 본인이 직접 올라갔는데요. 백보드를 이용해서 성공시키는 임종영입니다. 다시 한번 송재영 오른쪽에 외곽코 성공. 다시 한번 송재영 오른 공격 전개 울산 우측에서 임종영 임종영의 외곽포 끊임없이 터집니다. 코너에서 백포드를 맞고 들어갈 정도의 운이라면 다른 걸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전에 그 저희 이제 선수 제가 1학년 때였는데 다시 한번 박준영 안쪽 투입 몸을 뒤로 젖히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세레모니 없이 다음 경기를 지켜보기 위해 시청자를 위한 작전이지 않을까. 나를 좀 계속 지켜봐달라. 그런 세레모니를 내일 보도록 하고 아무튼